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. 포항 포스코 캠텍 대 부안 곰순소금팀의 대국인데요. 현재 1-1 상황에서의 3국 맞이하고 있습니다. 어느덧 김혜민 선수 마지막 출기에 돌입이 되었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백이 중앙을 지킨 장면에서 좌하 넘었습니다. 아주 큰 자리고 두터운 자리예요. 백이 늘었으면 여기는 백이 붙여서 패를 하는 맛이 남아있었죠. 그리고 받아준다면 전체 뿌리째 끊기는 맛이 남아있었는데 넘은 자리는 아주 컸네요. 사실 백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었더라면 는다든지 젖히는 수를 먼저 선수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백이 이제 두텁게 두는 두텁게 단단하게 두는 틈을 이용해서 흙이 역으로 넘었습니다. 아주 큰 자리고요. 선수 교환을 놓쳤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죠. 네, 이제 백은 아마 하변 쪽으로 네 이쪽 여기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.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시험 문제를 내주고 있습니다. 가능할까요? 우선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들어오면 지금 백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양쪽을 차단을 해서 이 한 점이 되든지 아니면 이 전체 대마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하나, 둘, 기세로는 넷, 흙도 정말 들어가고 넷, 싶거든요. 다섯, 여섯, 일곱. 아 그쪽 먼저 응수 타진이네요.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들어갈 수도 있나요? 이렇게 꽉 받으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. 지금 이 돌이 멀리서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눈 딱 감고 들어갈지 김혜민 선수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들어가지 않으면 뭐 바깥쪽에서 깎은 다음에 좌변 넘어가고 그렇죠. 그대로 끝내기 승부가 되거든요. 그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넷, 들어갔을 경우에도 다섯,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. 또 한 번 간을 보나요? 이런 선택을 할 때는 형세 판단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. 그렇죠.